말씀을 나눴던 이사야 28장과 29장 내용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본 대로 대내적인 타락이에요. 그런데 오늘 30장에 오면서는 대외적인 부패와 타락,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쪽 유다가 얼마나 위기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굉장한 압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수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정복했고 북쪽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제는 서진 정책을 하면서 남쪽 유다를 계속 넘보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굴 붙잡느냐? 애굽을 붙잡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될 사람들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 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고 싶으면 멋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면 흥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자가 되시렵니까? 후자가 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패역한 자가 되어서 망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는 사람 잘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긋지긋하게 못 살던 나라가 왜 잘 살게 됐냐? 우리 부모님들이 토상 코에다 여기다 수건대고 흥해라 흥 흥.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냥 여기다 대고 흥 더 세게 흥 흥 하다 보니까 흥해졌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은 될 거고 잘 되긴 개뿔이나 지금 뭐 내가 사면 초가고 사방으로 우겨싸였는데 아이고 무슨 희망도 없는데 나보고 뭐 그런 소리 하냐고 이런 사람은 그냥 김새는 인생 될 거예요. 피식피식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 이 믿음 가지면 잘 됩니다. 잘 돼요. 여러분, 완악하다는 말이 뭐냐?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모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타인의 충고나 권면을 듣지 않아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완악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5절과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선포를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걸 완악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데 에이 뭐 그렇다고 구원 받느냐고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이러면서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게 완악한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줄을 몰라요. 그저 요만한 경험 가지고 요만한 아는 것 가지고 자꾸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이게 완악한 자예요. 또 패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서 불순하는 이런 사람을 패역한 자라 그러는 겁니다. 원어를 분석하면 거역, 배반, 등을 돌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패역한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의 감동을 거역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돌리고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야 되는데 자꾸 등을 돌려. 여러분, 대화하는데 등 돌리는 사람 기분 좋겠어요? 서로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등을 돌려. 기분 나쁘면 등 돌리죠. 여기도 기분 나쁘면 등 돌려버릴 거 아니겠어요? 이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짓 하면 이게 패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1절과 2절에서 패역한 자식들이여, 완과여 아비에게 불순종하는 패륜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이들이 있어 그 아비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이게 패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해야 되는,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패역이라는 거예요. 20절에서는 그 성읍 장로들에게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21절에 신명기 21장 이런 자들은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서 악을 제거할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패역한 거, 완악한 게 얼마나 큰 죄인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래.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는 어떤 죄였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의지했어요. 이게 죄예요. 오늘 우리는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위협과 위험, 그리고 경제적 압박,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보려는 그런 세력들, 기독교를 공격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이 악한 사상들, 이런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고요.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붙들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의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판단,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제가 일부 설교를 하고 내려갔더니 제 아들이 영상으로 통화를 하면서, 아빠 오늘 일부 설교를 들었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것 죄라고 하는 말씀 귀담아 들었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저도 공감하고 기도할게요, 이래요. 뭐 멀리 있으니까 우리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또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언제나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언제나.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 승급하고 몸이 건강하고 그럴 때도, 사업이 안 되고 불안하고 직장이 위태롭고 몸이 병들고 그럴 때도, 그러니까 삶이 평안하고 안정될 때나 삶이 불안하고 힘들 때나 언제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정되고 잘 되면 감사해서 기도하면 되고, 안 되고 힘들면 힘들어서 기도하면 되고, 이래도 저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세게 했으니까 저녁 예배 다 오겠죠?
안 오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야. 여기 본문에 보니까 거짓말한다고 그랬어요. 이 완악교회가 너 제발 그래도 뭐 아멘해서 미쳐 들어가는 거 아닌데 아멘을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오늘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금요 기도에 다 오실 줄 믿습니다. 아이 와요. 까지 거. 그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와서 기도하면 사는 거 아니요? 기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여러분도 좋아하고 목사도 좋아하고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아하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어찌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동안 못한 거 한 맺혀서 와야 될 거 아니요? 얼굴에서라도 오고 그냥 이갈려서라도 오고 막 이 정치, 제도,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억압했는데 이갈려서라도 와서 복수하는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죄를 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환난을 모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요즘 같은 시국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재활용 수집하는데 거기에 교회 간판 두 개를 뜯어가지고 그 수집에 오는 사람이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고철로.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었던 간판을 내리고 이런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만 잘 돼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보고 열 안 받는 교인은요, 그건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교인이에요. 신자가 돼야 되는 거야. 성도가 돼야 되는 거야. 성도는 구별받은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교회 그냥 왔다 가리 갔다 하는 사람 다 교인이야. 교인 교회 적을 두고 왔다 갔다 그 교인으로 다 불러줘요. 아, 저 명성 교인이구만. 그런데 거기다 딱 신실한 사람은 아, 저 사람 성도네. 아유, 저 사람 신자구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돼야 돼요. 자, 아수리의 침략을 맞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서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망각해버렸어요. 여러분, 애굽의 수장인 바로보다 더 센 분, 바로를 열 가지 재앙을 가지고 대적하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는데 그걸 그 역사적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거 코로나 사태를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기도하는 훈련을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훈련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저께 새벽에 그랬어요. 애꿎은 우리 어떤 장로님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공예배를 안 나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성도들한테도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장로 권사 되기 전에 하는 척하더니 장로 권사되니까 이렇게 날라리가 되냐고 막 옆구리를 때려버렸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로 그냥 모델 샘플이라도 한 대 맞은 거지. 거기 참석한 장로님들, 그러니까 오늘 뭐 일부 예배 다들 참석했지만 여기 지금 늦게 온 장로님들 요분들도 한 방씩 맞아야 돼. 안수집사 더군다나 그렇고 안수집사들 이거 뭐 안수집사인데도 똑똑히 안 하면 이거 뭐 장로 되면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그래서 시범 캐스로 그냥 그분들이 딱 이름 거명돼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공예배를 빠뜨리면 큰 건지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아휴 하나님 앞에 송구하구나 막 이런 마음이 되네. 아주 뺀질뺀질 하나도 감각도 없어요. 그렇죠?
아주 속이 편하죠. 아이고 코로나가 나의 목자로구나.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 안 와도 되고 그 핑계김에 그냥 집에서 유튜브나 보고 있고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른다고 코로나여 계속 오거라 계속 오거라. 여기 나온 분은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직도 집구석에서 이거 유튜브 온라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어떤 목사님이 뭐 글을 보냈는데 여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네 교회는 수요일날 해집하는 예배를 안 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했더니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네. 아유, 이게 좋아할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28편에 교회 사랑해야지요. 아멘이 약해졌죠. 교회 사랑해야지요. 그게 복받는 건데. 아유 모처럼 사람 좀 앉혀놓고 설교하니까 할만하네. 아유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도 없는 허공에서 설교하려니까 이리 세고 저리 세고 다 새나가 버려. 반응도 없고 그랬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애굽은 종종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세상 나라 권세 불신앙적 이걸 지칭하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면 구원 얻을 줄 생각했지만 그러나 인생은 도우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망신당하잖아요. 세상 가면 망신당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바로가 자기 생명을 위협할까 봐 자기 와이프하고 둘이 짜요. 여보 당신이 너무 아리따 와서 바로가 당신을 범하려고 뺏으려고 내 생명을 위협하면 안 되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냥 우리 남매라고 하자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짜요. 그래가지고 진짜 바로가 그 아내를 취하려다 하나님이 막잖아요. 내가 여기서 깨달은 게 와이프를 너무 예쁜 사람으로 얻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 감사할 일이 우리 집 사람이 적당한 거야. 너무 못난 것도 아니고 너무 잘난 것도 아니고 저 정도면 적당해. 너무 예뻐도 이거 신경 쓰이겠더라고. 이것도 어느 놈이 또 가르쳐라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보니까 와이프 때문에 거짓말 시키고 막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남성분들 지금 그 부인이 최고야. 그거 그냥 아무데나 내놔도 괜찮은 거야 그냥.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 괜히 또 미끈한 여자 지나간다고 그냥 눈방울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금 그 와이프 그 만난 여자가 그게 최고의 여자야. 최고의 여자. 이 아멘 안 하는 이 남자들 보니까 이것들 다 수상해요. 그래서 남자는 늑대라고 그래. 늑대 아주 엉큼해. 그냥 아유 목사님 그래도 예쁜 여자가 하면 살아봐서 원이 없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럼 빨리 죽어요. 그냥 빨리 죽어.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래. 방백하면 요새 무슨 국회의원 장관 2급쯤 되는 사람들 이런 거 세상 권력 세상 권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까지 거 또 도울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려 이게 호흡만 멈추면 다 부패하기 시작하는 이거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의리하는 걸 단호히 끊어야 돼요. 인정사정 없이 끊어버려야지 자꾸 그거 그냥 미련을 가지고 그거 인연을 갖고 이러다 보면 우리 신앙 다 망쳐요.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참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주셔서 출애굽의 은총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는데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세상 권세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죄악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완악하고 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9절에서 보니까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이 완악하고 배역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자꾸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10절에 선견하지 말아라. 정직한 말을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러니까 자꾸 비유가 쓰리는 얘기하지 말고 감정 상하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듣기 좋은 얘기, 아주 귀에 발리는 좋은 얘기 이런 거나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모스 2장 12절에 보면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설교를 듣다가는 망합니다. 오늘날도 부드러운 설교, 회색지대의 설교를 해야 인기가 좋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요. 유목사처럼 흑백 논리로 옳고 그름이 확실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이런 설교는 싫어해요. 여러분 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사람들 비우상하지 않는 말 적당히 얼버무려서 이래가지고 말을 해줘야 좋아한다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솔직히 목사님 저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선견하지 말아라, 바른 말하지 말아라, 그냥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비유 맞추는 소리만 해달라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완악하고 배역한 결과는 뭘까요?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살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으로 와야 사는데 7절에 보면 라합한테 가버렸어요. 지금같이 어려운 때 우리는 주의 품에 안겨야 돼요. 우리 노래 있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주님 팔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자는 거예요. 주의 친절한 팔에. 그러면 주님이 다 그런 우리 집에 가면 손녀 손자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할아버지가 가면 우리 지유가 할아버지 그러면서 와서 막 품에 안겨요. 그러면 또 셋째 손자가 할아버지 그러면서 또 안겨요. 근데 둘째 하유는 잘 안 와.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 뭔가 반색을 하고 와서 탁 품에 안기면 그렇게 귀엽고 등을 두드려주고 부벼주고 이렇게 허그를 해주는데 하유야 할아버지 오셨다. 오셨어요? 삐끗하면 그거 별로 안 좋던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밀착해서 주님의 품에 탑석 안기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티태거리고 멀리 가면 하나님도 덜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덜 좋아하셔. 여기서 라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건방진 오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합이라는 단어 뜻이 건방지다, 오만하다. 오만하니까 건방 떨지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 많고 교회도 보면 별로 자기 본문도 못하면서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아직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있다고요. 이 오만해서 그래요. 건방져서 그래요. 교만한 세상 권력의 상징인 애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스스로의 패역하고 타락한 심령에 이끌려 유다 백성들은 제 발로 죽음의 늪속으로 막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아무리 말리려고 제 발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이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장로님 예배 잘하셔야 돼요. 권사님 기도해야 돼요. 성도님 봉사해야 돼요. 아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 지옥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아 그런 소리 말고요, 아이고 잘 될 거라고, 아이고 잘하고 있다고 이런 소리 하라는 거예요. 오늘 2부 때는 아주 축제였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네 번째 나가지고 온 가정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했고 새가족 좀 등록 좀 하려니까 뭐 2단계로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뭐 새가족은 꿈에도 못 보는, 그런데 그 아기를 데려오면서 아빠도 처음으로 등록을 했어. 아빠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출산 장려를 많이 하고 셋째 나면 50만 원 주는데 넷째 나는데 어떻게 똑같이 주냐, 네 번째는 100만 원이다 그래가지고 경력금으로 그냥 100만 원 줬어요. 100만 원. 그랬더니 성가대 사람들이 아 그럴 줄 알았으면, 그 낳지도 못해 끝났어 벌써 보니까. 그래서 막 모두 성도들이 미리 알고 막 박수치면서 축하를 하고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해 주는지 몰라요. 넷째 나서 왔다고. 여러분 여기서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 부귀, 재물, 힘 등등을 상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환난의 때 이런 것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건 큰 착각이에요. 그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12절로 14절까지 보면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애굽을 의지한 유다가 아수리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신세와 같은 아주 무참하게 밟히고 처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현대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망가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16절에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도망가면 쫓아오는 하나님은 더 빨리 쫓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내비두지 않는 날 잡는다는 거, 그냥 목덜미를 딱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장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8절에 가보면 다윗이 범죄한 뒤에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죠.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저 높은 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더래요. 저 낮은 스올에다가 자리를 깔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래요. 저 바다 끝에 가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래요. 지금 오늘 말씀 16절에 너희 도망갈래? 내가 끝까지 추격한다. 너 빨리 도망가냐? 내가 더 빨리 쫓아가서 잡는다. 애들이 아 그러면 어른이 성큼하고 딱 목덜미 잡듯이 그때 잡히면 죽어나는 거야. 아주 말 안 듣고 그렇게 제멋대로 살다가는 죽는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늘 쫓기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보셨나요? 범죄한 자가 쫓기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밥이 제대로 먹히겠어요? 이 쫓기는 신세, 인생을 사는데 늘 쫓겨, 늘 불안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데 이 평안과 평화가 없이 계속 쫓기는 거야. 그냥 쫓겨. 인생이 이런 신세 되면 정말 힘든 거예요. 전 뭐가 여유를 즐기면서 여유 만만하게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살아야 살맛이 나지,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쫓기는 이런 삶이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가면 결과가 이렇게 이런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로운 자가 된다고 그러죠. 17절에 역시 하반절에 보면 도마하고 남은 자의 신세가 어디, 산꼭대기 깃발처럼 홀로 나부끼는 외로운 신세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고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배은망덕하고 이러고 가면 결국 이런 위험들이, 어떤 위험일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13절로 14절에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공돈탑이 막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고 권세가 사라질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만은 물질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이건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인간, 인위적인 이런 방법을 도모하면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비극이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지켜도 허사며, 아침에 일어나고 일찍 새벽에 그리고 밤늦게 잠을 자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게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안정된 사업, 형통하는 삶, 이거 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돌이켜, 이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이에요. 슈브, 슈브라는 단어의 뜻은 방향전환, 180도 돌아서 내가 가던 이 길이, 이게 불순종의 길이고 죄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면 빨리 깨닫고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180도 돌이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기다려주실 이때 우리가 돌이키면 됩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길을 바로 잡고 행동을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살아요. 돌아서면. 할렐루야. 돌이켜. 그래서 애굽에서 여호와의 성전 있는 시온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힘을 얻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꾀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 경험 앞세우지 말고, 그저 순전하고 겸손한 믿음 가지고 여호와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우리 앞길을 지켜주실 것이며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